사랑,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예선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피로베 목사님, 예수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피로베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뉴욕에 와 있는데요. 뉴욕에서 우리 지교회 주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셔서 그 명령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기도들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원래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가장 그 스크래치 그 바탕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의 후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끝까지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끝까지 같이 보죠. Today's gospel is John chapter 6 from verse 24 to the end. 자,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너희가 산다. 그런 자들이 산다고 하셨고 이 말씀을 하셨더니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나오죠. 이것은 영적으로 성령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에 우리 아까 며칠부터 읽었죠, 목사님? 24절부터 끝까지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분별하시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여기 언제 오셨어요? 하고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그 수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따르던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배불리 먹여줬기 때문에 따른 것이다. 너희들한테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육적인 것에만 니네가 관심이 있다. 육적인 양식. 왜? 여기 전에 바로 뭐가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못 먹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되겠냐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 제자가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그야말로 장정이 1년 동안 일한 그 품삯이 있어도 모자랄 정도다.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 물고기 몇 마리예요?
물고기 5병 2어, 물고기 두 마리 하고 떡 다섯 개가 있어요. 떡 다섯 개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그 제자를 달아보려고 어떻게 뭐라고 말하나 보려고 얘기했다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왜 5천 명이 넘느냐? 남자 수만 셌을 때 5천이었고, 그죠? 장정 수만 셌을 때 5천이었고, 와이프나 여자들이나 어떤 자녀들까지 했을 때는 5천이 넘은 것이죠. 그리고 다 먹고 나서도 다 모으니까, 남은 걸 모으니까 12강지를 가득 찼다고 했는데, 5천 명이 넘게 예수님께서 고기하고 물고기하고 이제 떡을 먹여 주셨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피해 가십니다. 제자들이 이러죠. 언제 오셨어요, 여기에? 너희들이, 그 수많은 그 군중들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을 배불리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을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래?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누가 진짜 제자감일까를 구분하신 또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 사도 바울에서는 로마서 7장 8절에 말씀하고 짝이 된다고 오늘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inner being에 대해서 나와요. INNER, 띄우고 BEING, 속사람. 그죠?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라고 쉽게 우리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죄를 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그죠? 자꾸 육을 따라가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너희의 속사람이, 너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내 살과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속사람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뭐 삶아가지고 먹고 야만인처럼 식인종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너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속죄 있었고, 그죠? 속죄제 있었고, 그죠?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번제, 번제, 소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요 제사 중에서 그거를 드리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건 무슨 제사만 먹을 수 있어요? 그 드린 예물을? 제물을? 화목제만 먹을 수 있었죠. 화목제만 그, 뭐, 양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뭐 각을 뜨고 뭐 피를 흘리게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걸 다 해서 이렇게 주님께 태우기도 하고 번제도 있고, 그죠? 다 그걸 했을 때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떤 걸 먹을 수 있어요? 화목제물만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언제 관계가 틀어졌어요? 우리의 조상, 인간이, 인간 조상인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관계가 틀어졌죠. 그죠? 관계가 틀어졌어요. 소위 불순종했으니까 이제 생명나무 너 먹지 마 하고 이제 내쫓았단 말이죠. 응? 물론 자기들이 창피한다고 무화과 나뭇잎인가요? 그걸 가려 그 생식기 부분을 가리니까 주님이 또 어떤 동물의 그죠? 양의 가죽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주시긴 하시는데 옷을요, 가죽 옷을. 그때 관계가 틀어지면서 예수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틀어진 관계를 화해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었죠, 목사님. 아까 몇 가지였죠? 여섯 가지였나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사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는데, 그때만 드렸던 그것을, 동물을, 어떻게 돼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얘기하신 건 나는 화목제물로 온 거야. 너네 그 제사 맨날 맨날 드려봐서 알지? 나는 화목제물로 왔어. 근데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는 거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로마서 7장 8절에 나와 7장하고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해가 될수 있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굉장히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죠? 영적으로 설교를 하시니까 육적인 목적 때문에 나를 먹여주시고 이분만 따라가면 뭐 맨날 기적이겠네, 먹고 살 거는 걱정 없겠네, 이분만 따라가면 언제나 뭐 풍성하겠네, 배불리 먹고도 남았는데, 그죠? 육으로 육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걸러내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의 오신 진짜 이유를 그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의 종들 중에 또는 설교하는 어떤 주의 종들 중에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는 욥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바른 데피니션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라는 자를 따르면 와막 그냥 고기하고 떡 시커먼 먹고 5,000명 넘게 다 먹었어. 왕으로 삼자.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들은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말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제자로 삼고 싶으시기에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달아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흔드세요. 인생을 흔드셔서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한테 더 의지하거나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에 더 의지하거나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은행에 갖고 있는 돈에 더 의지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한테 칭찬하고, 나의 존재, 나의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수많은 관계를 더 중요시하거나, 또는 예수님보다는 내가 어떤 거를 성취했을 때 눈에 보이는 그 결과를, 또는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라는 그 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 의미를 부여해주는, 살 목적을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닌 것들 중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나게 하고 살 목적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거 육적인 이유 때문에 따르는 거잖아. 내가 배불리 먹여줬기 때문에 따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예수님 뭐예요? 그런 자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이에요, 목사님? 가룟 유다는 우리 이스라엘을 살려야 하고, 그죠? 막 이스라엘을 이렇게 독립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일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죠? 가룟 유다는,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또 하나 이유가 뭐였어요? 은삼십냥으로 예수님을 팔았죠? 은삼십냥을 받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럽니다. 너는 마귀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마귀는 뭐예요? 어제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우리한테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마귀를 찔러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육적인 방법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자꾸 가르쳐요. 배고프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그럼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떡으로 만들어봐.
천사들이 받쳐준다며 떨어져 내려봐. 또 여기 이거 봐봐. 멋있지? 나한테 절해봐. 내가 이거 다 줄게. 육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육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유혹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오늘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의 팔, 그죠? 팔, 예수님 이때부터 아셨죠? 처음부터 아셨죠? 이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 그 가론 유다가 너는 마귀다 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다는 것도 큰 죄지만 이 가론 유다가 예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또 헌금을 훔쳤다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죠? 헌금을 훔쳤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옥합 향유를 부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닦아드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순환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이 비싼 향유를 왜 여기다 예수님 머리에 뿌려서 아깝게 하냐? 이거를 팔아다가 오히려 이 돈이면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 먹여주는 게 낫지? 이 돈으로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 이 사람은 항상 헌금, 봉헌금이 들어온 걸 훔쳤던 자다.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더 이렇게 딱 소위 삥땅, 그죠? 이렇게 탁 훔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라라고 요한이 써요. 예수님이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 가롯 유다의 마음을 이미 아셨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경우였죠. 가롯 유다는. 그런데 주님이 가롯 유다를 가르쳐서 마귀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파는 것도 있으나 예수님을 팔면서 받는 은 30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롯 유다는 파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내 속사람에 뿌리면서 내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쉽게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그 속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굉장히 심오하고 심오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매겨 살려주고 어떤 그 오병이어 기적 후에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나에게 돈을 갖다 주고 나를 먹여 살려주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도 가롯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판 것처럼 예수님을 단지 나에게 무언가 물질적인 것을 갖다 주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목사님?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마귀에 눌렸던 우리를 어떻게 돼요?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게 하고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또 화목제물이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니까 그 의미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말로 모른다면 우리가 영생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며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요. 잘 돼요. 자식이 대학을 붙고요. 여러분의 자식이 또 회사를 가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부자가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소위 목사들은 어떻게 돼요? 죄정들은 싹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인데 그 물질은 어차피 우리는 청지기, 스튜어,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하라는 일, 영혼 살리는 것에 쓰이는 것이지. 마치도 어떻게 됩니까?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물에 들어가서 그 죽죠. 그한 명,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청년을,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우리가 저기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죠? 그 남자 안에 있는, 젊은 남자 안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그래, 들어가라 하니까 2,000마리가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요?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돼지 2,000마리가 어떻게 돼요? 다 물속에 빠져요. 그런데 이 남자는 살아나죠. 이 젊은 남자는 군대 귀신들이 다그 돼지 속,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 마귀로부터 살아나요. 그 눌려있던 수많은 귀신들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청년이 살았네. 무덤가에서 이렇게 쇠사슬을 우리가 묶어놨었는데 하도 이상한 짓을 하고, 그죠? 위험하니까 묶어놨는데, 아니,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갔어? 귀신들이 나갔어. 나갔대네.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떠나가 주십시오. 우리 마을을 떠나십시오 합니다. 왜? 돼지 2,000마리나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게 더 아깝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라는 거대한 재산을 써서라도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돈이 생기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지위가 되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건강해지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뭔가를 물질적인, 육적인 어떤 것을 얻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피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르시는 분, 사람들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누리는 데에 관심이 있으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뭐예요? 만나러. 교육시키러 오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삼일체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예수생명교회 지체분들, 예수생명 신학교 학생들, 또 유튜브 가족들, 또 페이스북 가족들, 또 우리 UN팀들, 또 앞으로 만날 뉴욕에 있을 제자분들, 또 우리 52개 도시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들은 이 설교는요, 영성학 강의가 됩니다. 우리 제자분들, 예수 생명교회 신학생들은 이 강의 들으시고 화자, 제가 말하려고 했던 요점이 무엇인가, 또이 본문 묵상하시고, 느낀 점 쓰시고, 숙제를 우리 단톡방에 내시고요. 우리 조교님이 그것을 출석부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또 미국에 와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잘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그래서 여러분의 서포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금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해 보시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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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세요. 영적인 총알, 육적인, 물질적인 총알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요. 또 이너힐링 신청받아서 어제부터 이너힐링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할때 2시간씩 해드리는데, 근데 사실은 뭐 상담하다 보면은 뭐 훨씬 2시간 넘기도 하는데요. 우리 010,
5574-4294로 전화하시던가 아니면 요 이메일로 해주시면 우리가 신청받고 이너힐링, 내면 치유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지요. 사랑! Over the horizon.